여러분들 오늘은 궁극의 슈퍼카인 닛산 GT-R 니스모를 한번 얻어볼게요. 멋있는 닛산 GT-R 니스모를 시즌 이벤트 20점 정도를 채우면 얻을 수 있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경매장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매물이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로 풀고 있는데 매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안 팔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얻어볼게요. 대략 1시간에 걸친 레이스 끝에 닛산 GT-R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를 올리는 공략 영상은 영상 끝에다가 둘게요. 참고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저의 손에 닛산 GT-R이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세상에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닛산의 슈퍼카고요. 분노의 질주에 나왔었던 스카이라인 GT-R의 후속 모델입니다. 3800cc의 V6 트윈터보 엔진으로 출력이 600마력, 토크는 67kg, 그리고 중량은 1.7톤, 약간 무겁지만 이 정도면 최고의 슈퍼카죠. 원래 보통 슈퍼카 같은 경우는 납작한 디자인을 고수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차량 그냥 평범한 쿠페 느낌? 델리카로도 써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전면부를 보시면 GT-R 가운데에 써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론트 라인이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방탄구르마가 떠오르는군요. 차량을 훨씬 더 고성능으로 만들기 위해서 곳곳에 카본 소재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차체가 되게 낮은데 천천히 가면은 방지턱은 넘을 수 있을 거예요. 검정 휠에 황금색의 브레이크, 이게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네요. 옆에서 보시면 차가 뭔가 다부지다는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원형 4개의 테일레프가 왠지 모르게 굉장히 반갑군요. 그리고 테일레프뿐만이 아니라 머플러도 보시면 원형으로 4개 달려있거든요. 트윈 듀얼 머플러, 위쪽에는 카본 소재의 윙이 달려있고요. 그렇다면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 기대가 그렇지, 이것이 바로 수작업으로 만든 3800cc의 V6 트윈터보 엔진. 보시면 엔진을 운전자 쪽으로 완전히 밀어놨죠. 따라서 무게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되게 높네요. 여기 턱이 높은 거 빼면은 그냥 쓸 수는 있어요. 다음에는 제가 내부도 볼게요. 문 손잡이가 되게 독특하네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는 붉은색의 레이싱 시트. 자, 시동부터 켜고 스타트. 이게 뭔가 자동차 계기판이라기보다는 군사 장비 같은 느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기어본 같은 경우는 뭔가 아날로그 감성, 비상 깜빡이는 저기 끝에 달려있어요. 핸들 보시면 알칸드라 소재의 원형 핸들, 그리고 계기판은 뭔가 살짝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차량의 제현을 보시면 제로백 2.7초에다가 최고 속도는 336km. 오우. 자, 600마력을 가지고 있는 469의 슈퍼카 제가 한번 볼게요. 드래그레이스에서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슈퍼카입니다. 제가 핸들링을 바라볼게요. 이 차는 1.7톤이었죠 약간 무거운 무게인데 보시면은 나름 잘 돌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이샷. 여기서 바로 왼쪽으로, 그렇지, 차가 뭔가 살짝 쏠리긴 해요. 오른쪽으로, 근데 이런 거는 튜닝을 통해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개조를 해볼 건데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튜닝을 받아볼게요. 이게 지금 차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하지만 누군가 튜닝을 했을 거예요. 보시면은 벌써부터 이렇게 튜닝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사람들 되게 빠르네요. S1 900, 900클릭. 제가 바로 도심 레이스 한번 달려볼게요. 뭐야 이거, 바디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레이스가 끝나면 한번 확인해볼게요. 보시면은 닛산 GT-R 17년식, 20년식, 스바루 GT-R 370, 오케이. 출발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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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몸통 박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쪽으로 빨리빨리 가세요 여러분들. 빨리빨리 가세요. 빨리빨리 왼쪽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아, 앞에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 전부 다 몸통 박치로 밀어내고 나오세요. 직진 쭉쭉쭉쭉쭉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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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있는 다른 플레이어들을 다시 한번 더 몸통 박치기 하여 반갑습니다. 아이쿠. 다시 한번 더 하여 반갑습니다. 하여 반갑습니다. 이거는 컴퓨터한테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여 반갑습니다. 그렇지, 완벽한 커트. 나이스샷. 미션 클리어. 오와우. 그렇지, 4등. 제가 바로 개조를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보시면은 바디키트가 있어요. 바꾸시면은 차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랑 이쪽이랑 오버핸드 들어가지고 뒤쪽 범퍼도 확실히 바뀌어요. 배기구까지 다. 보시면은 차가 옆으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죠. 그리고 엔진은 바꿀 수 없고 구동장치는 변경 가능. 그 다음에 공기 역학 및 외관, 리어 윙. 보시면은 이거 어, 뭔가 GT5의 개조가 떠오르는군요.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도 바꿀 수 있고. 오, 되게 사납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튜닝을 만들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깼던 페스티벌 플레이 목록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여기 10점짜리 있는데 얘는 진짜 어려우니까 스킵하는 게 좋아요. 위험 표지판 살토대 리오, S1 900에 랠리 몬스터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필터에서 랠리 몬스터, 대충 나오는 차를 S1 900으로 맞출게요. 그리고 쌩쌩 달리다가 여기서 점프를 뛰시면은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 이거 3점짜리 이벤트 랩. 이거 진짜 재밌고 쉬워요. 여기는 차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길막만 잘하시면 이길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 스피드존 트래블. 이거는 뚜껑 없는 차 타고서 고속도로 달리면 됩니다. 스킵. 다음에 크루세드 그랑아. 이거는 미니 타고서 여기 깃발 찍고 지도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 있죠. 저기까지 빨리 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아큐라님 제게도 선물을 주세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쪽으로 이동을 해줄게요. 바로 여기죠. 스타트. 그런 다음에 아큐라 자동차가 필요해요. 아큐라 25,000달러 900 클릭. 대충 아큐라를 탄 상태에서 여기를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출발하트. 그럼 바로 여기 보물상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이스샷. 자 다음에 사진 챌린지. 판타노 고개 스피드트립에서 2차를 타고서 사진을 찍으세요. 알겠습니다. 경매장에서는 대략 13만 달러. 여기 있네요. 판타노 고개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찰칵. 됐죠? 보시면은 드디어 미션을 다 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